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알리고 있는 최태성입니다. 일본 나가사키. 나가사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짬뽕. 나가사키 짬뽕. 네. 일단 짬뽕은 맛있게 드시고요. 아, 이곳에는요, 이 짬뽕 말고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식민지 백성이었던 조선인들을 끌고 가서 강제로 이 석탄 채굴을 시킨 지옥도, 지옥도로 유명한 군함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1974년 이 폐광 이후로는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된 군함도. 이후 이곳에서는 영화 007 스카이폴에서 이 제임스 본드가요, 막 액션 연기도 했고요. 혹시 일본 영화 그 진격의 거인 아시나요? 예, 그 진격의 거인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2년 이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죠. 아, 이름이 왜 군함도냐고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배 같죠? 이 섬의 모양이 일본의 해상 군함을 닮았기에 군함도라 불린 거고요. 원래 이름은 하시마입니다. 일본 말로요, 시마. 이 시마는 섬이라는 의미거든요. 대마도를 뭐라고 하죠? 쓰시마. 여기도 시마가 붙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하시마가 원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군함도의 역사부터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함도는요, 원래 무인도였습니다. 야구장 한 두 개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섬이었죠. 그런데 1810년 이 섬에서 석탄이 발견됩니다. 하시마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 당시 일본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회사가요, 1890년 이 섬을 매입하고 석탄 채굴을 시작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이곳에서 석탄 채굴을 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시멘트를 막 섬 주위에 팍 퍼부으면서 섬의 면적을 최대한 넓힙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1916년 일본 최초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건물을 위로 세우게 됩니다. 아, 그리고 1927년에는요, 극장도 문을 열 정도입니다. 아, 이렇게 화려한 시설이 채워지면서 하시마는 점점 군함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당시 팽창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처럼 말이죠.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이렇게 확산되자 군인과 이 노동자의 수는 더욱 많이 필요했겠죠. 그 필요한 숫자를 식민지 조선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채워나갑니다.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된 배경입니다. 피해자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1943년부터 45년 사이에 약 한 800명 정도의 조선인 광부들이 이곳 군함도 탄광에서 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군함도의 석탄은요, 품질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품질 좋은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지하 1000m 이상을 파내려가야 했는데요. 지하 1000m. 깊이 내려갈수록 이 경사는 급해집니다. 기울기만 60도. 미끄러지면 떨어져 죽을 수 있기에 이 서로의 몸을 고무줄로 묶어야 했죠. 이 공간은 매우 좁아서요, 자세를 잡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막 포복 자세로 또는 막 이렇게 막 엎드려서 석탄을 캐야 했죠. 이러다 보니까요, 이 갱도에 들어갈 수 있는 체구가 작은, 아직 신체적으로 다 성장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마저 동원됩니다. 지하 1000m, 깊이로는요, 이미 바닷속이에요. 이 스며들어오는 이 바닷물에 매일 노출되다 보니까 피부는 또 짓무릅니다. 온도는 40도를 넘습니다. 또 갱년은요, 이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요,
폭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 없지요. 이 가스와 정말 그 분비물의 냄새가 비범벅된 그곳. 그곳은 정말 말 그대로 막장이었습니다. 근무 환경 또한 열악했죠. 2교대로 12시간씩 일을 했고요. 어떤 때는요. 8시간씩 두 번 16시간을 일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쉬는 시간 없고요. 조금이라도 쉬면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일은 할당량을 채워야 끝납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이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또 어땠을까요? 이 콩깻묵 주먹밥 두덩이였습니다. 이 콩깻묵이 뭐냐고요? 콩기름이 짜고요. 남은 찌꺼기예요. 보통 비료로 씁니다. 여기에 이 잡곡 조금 섞어가지고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마저도 아파서 일을 못하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함도 피해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거의 공통적으로 늘 배가 고프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망치면 되지 않냐고요? 이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고요. 파도가 정말 높게 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옥과 같은 그 군함도에서 뭐 죽으나 뭐 탈출하다 죽으나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탈출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넓은 바다를 헤엄쳐 기적같이 정말 기적같이 그 육지인 나가사키에 닿았다고 해도요. 그곳 역시 일본 땅이었습니다. 바로 잡혔죠. 잡히면 현장에서 맞아 죽거나 엄청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채찍으로 매질을 하면 채찍에 살점이 묻어나올 정도였고요. 거꾸로 매달아서 막 이 석탄재를 섞은 물을 코에 들이붓기도 했죠. 나가사키 해안에 가면 작은 묘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군함도에서 탈출하다 익사한 조선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고향 생각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고향에 가지 못했던 가슴 아픈 현장이죠. 이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던 조선인 광부들. 어느 날 섬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갑자기 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디였냐고요? 바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였습니다. 이 나가사키 원폭으로 섬 일대가 정전이 되니까 이 해저 탄광에서 작업을 못하게 된 그 조선인 광부들이요. 원폭 사후 처리를 위해서 보내셨던 겁니다. 원폭이요. 보호장비 지급됐을 리 없었겠죠. 결국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마저 생겨났습니다. 이 군함도에서 강제로 노동에 종사한 조선인들에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는 군함도. 지옥도라 불린 당시 군함도의 모습이 영화에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됐다고 하죠. 영화 군함도를 통해 당시 우리의 조상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과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한번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2015년 군함도는 일본 메이지 요신 시대의 산업혁명 시설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러나 이 강제 동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기간도요, 1850년에서 1910년으로 딱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참이던 1940년대 일들을 숨기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은요, 몇 년 전부터 이 군함도를 일본 근대화의 유적지로서 관광지로 개발하고요, 관광객들에겐 일본 최초의 아파트, 근대 최첨단 단지, 막 이런 화려한 유적지라고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우리나라의 반대에 부딪혀 강제 노동이 있었다라고 적시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요, 조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함도 전체 시기의 역사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 약속 이행과 관련된 경과보고서를 2017년 12월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대표 역시 이에 분명히 화답했습니다.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준비는 시작도 하지 않은 듯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직시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일본이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근대화 과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폭력의 모습 역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위안부 소녀상에 새겨진 글씨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이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안타깝게 묻혀버린 우리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